좋아 차 한잔 할까요? 봄이 오기 전에는 그렇게도 봄을 기다렸으나 정작 봄이 와도 저는 봄을 제대로 맞지 못했습니다. 이 봄날이 다가기 전에 당신을 사랑하게 해주소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로에서 이 세상 전체가 따뜻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 봄날이 다가기 전에 갓 태어난 아기가 응아하는 울음소리로 엄마에게 시내를 보내듯 내 입 밖으로 터져나오는 사랑해요라는 말이 당신에게 닿게 하소서. 이 봄날이 다 가기 전에 남의 허물을 함부로 가리키던 손가락과 남의 멱살을 무턱대고 잡던 손바닥을 부끄럽게 하소서. 남을 위해 한 번도 열려본 적이 없는 지갑과 끼니 때마다 흘러넘쳐 버리던 밥이며 국물과 그리고 인간에 대한 모든 무례와 무지와 무관심을 부끄럽게 하소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하소서. 큰 것보다 작은 것도 좋다고, 많은 것보다 작은 것도 좋다고, 높은 것보다 낮은 것도 좋다고, 빠른 것보다 느린 것도 좋다고, 이 봄날이 다 가기 전에. 저기 보이는 노란 잡지 오늘은 그녈 세 번째 만나는 날 마음은 그곳을 달려가고 있지만 가슴이 떨려오네 새로 산 구두가 어색해 자꾸 쇼윈도에 날 비춰봐도 멀쩡한 내 모습이 더 못마땅한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장미꽃 한 송이를 안겨줄까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 머릿속에 가득한 그녀 모습이 조금씩 내게 다가오는 것 같아 벌써 나 기다리진 않을까 아직 15분이나 남았는데 어젯밤에 맞춰놓은 내 시계바늘이 잠든 게 아닐까 살살 넘겨빗은 머리가 바람에 날려 흩어지진 않을까 오늘따라 이 길이 더 멀어 보이네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장미꽃 한 송이를 안겨줄까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 머릿속에 가득한 그녀 모습이 조금씩 내게 다가오는 것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이상우 씨의 상큼 발랄, 남성 목소리에 상큼 발랄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이제 곡을, 이 곡을 들으면 괜히 설레는 그런 봄의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3월 첫 월요일, 3월 6일, 박미주와 차 한잔할까요? 문 활짝 열어봅니다. 오늘 경칩이라고 해요. 개구리가 잠에서 깨어난다고 하는데, 저 오늘 그 얘기 있잖아요. 개구리 이미 벌써 알도 나왔던데, 이렇게 게으른 개구리가 있어? 이랬는데, 자, 어쨌든 1년 중 세 번째 절기인 경칩이라고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봄이 시작됨을 알리는 내용이기도 하죠. 자, 저희 라디오 가나게 FM 어플, 라디오스 통해서 청취 동행하시는 애청자들과 보이는 라디오 페이스북 시청자들께도 인사드립니다. 야, 오늘 정말 많은 분들 오셨는데요. 자, 이분들이 바로 경칩맨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해 봅니다. 자, 저 멀리 전남 장성에서 야 대박 떡집 수락간 떡잔치 강정숙 사장님 반갑습니다. 정다혜 선수 네 반갑습니다. 야 이분이 누구세요? 야 수원 중부서의 수사과 지능범죄팀장 송한민 팀장님 반갑습니다. 엄청 반가워요. 봄 얘기 좋습니다. 말만 들어도 설레네요. 왠지 경찰이 이런 얘기하니까 조금 안 어울리긴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정다혜 선수 네 서경준 선수랑 함께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동행하시면서 자, 지금 이렇게 오셔서 말씀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자, 우리 송한민 팀장님께서 교수님과 행정사님 모두 모두 팬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자, 오늘 봄이라 이렇게 또 샤방샤방한 인사를 함께 해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들기도 하고요. 자, 봄이라 두 분 다 이쁘고 멋있어요. 봄봄봄봄 하면서 이렇게 경칩이라는 이 절기에 맞춰서 인사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 보니까, 야, 역시 봄은 이래서 아름다운 거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제 일요일 날씨 너무너무 좋았죠. 어떻게 지내셨어요? 자, 저는 어제 저희 집 뒷산이요. 강고산이라는 산이에요. 이게 산책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완만하고 등산이라기에는 조금 싱거운 정도의 그런 고도인데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을 평소 다니지 않던 길, 그러니까 올라간 길로 내려온 게 아니라 다른 길로 이렇게 사람들이 가길래 어차피 시간도 조금 있고 그래서 그 길로 한번 따라 내려와 봤어요. 근데 산에서 내려오니까 길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뿔뿔이 이렇게 흩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아무 길이나 선택해서 한번 와봤어요. 이쪽이겠지? 이런 생각으로 길을 잃었지 뭡니까? 방향치라고 하죠. 방향치. 제가 좀 길치가 좀 심하다 보니까 길을 잃었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봄나물 캐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께 여쭤봤더니 바로 이렇게 길을 건너면 된다라고 하셔서 안전하게 들어오긴 했어요. 정말 시골길을 잘못 들어서면 그렇게 헤매게 되더라니까요. 근데 헤맸어도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봄이어서 햇살이 이렇게 같이 가는 곳마다 같이 동행을 해주니까 혼자 갔던 길이어도 그 길이 혼자 같은 느낌보다는 정말 그 봄나들이 하는 기분? 그런 마음이 조금 들기도 했어요. 아 그렇게 걷다 보니까 어제 뭐 한 15,000보 이상 걸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일요일 하루를 보내고요. 요즘에 이제 이번 주 들어서 어떤 분들은 또 전쟁을 치르고 계시죠. 이번 주 수요일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있는 그런 주간이죠. 이번 주 수요일에 정말 각 조합, 뭐 농협협동조합, 축협협동조합, 수협, 산협 뭐 이렇게 모두 전국적으로 동시에 치러지는 날이기도 하죠. 정말 열심히들 준비하셨을 것이고 진심으로 응원하신 분들이 모두 정말 기쁜 결과로 수요일 지나고 나서 웃게 되시길 바라봅니다. 그래도 보면은 매 선거마다
정말 우프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들려오기도 하고요. 각종 뭐 이렇게 네거티브 때문에 분노 게이지가 이렇게 올라가는 해프닝이라면 정말 해프닝이라면 해프닝이죠. 그런 해프닝들이 정말 등장하더라고요. 경기 북부 어느 지역에서는요. 남성 전용 의약품인 그 이름 언급하기가 조금 그렇긴 한데 시알리스? 좀 불편한 약품을 돌려서 기부 행위 및 의약품 유통 행위 등등 뭐 이렇게 다양한 범칙 행위로 아마 조사를 받게 되기도 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기도 했더라고요. 마음에 다급해서일지 아니면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선거라면 정당하고 깨끗하게 공정선거를 하는 것이 바로 가장 올바른 선거인의 자세일 것이다 라는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이번 주 정말 하루 한 시간 1분 1초가 마음이 다급하고 어떤 분들은 피마른다는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준비하셨던 만큼 마음도 정말 힘들고 버거운 시간이 바로 이번 주죠. 거의 해마다 선거가 있을 때는 늘 아이러니하고 안타까운 유권자들이 혼란에 빠뜨리는 선거운동 내용들로 피곤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기도 하죠. 아무튼 누군가는 웃게 되고 누군가는 울게 될 제3의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출마하시는 후보님들의 선전을 바라봅니다. 함께 선전을 바라면서 함께 들을 곡 행복해지는 곡 들을게요. 김강성이 부릅니다. 행복의 문. 저
열심히 살고 행복도 얻고 정말 단순. 고 김광석의 노래 함께 들었습니다. 열심히 살고 보람도 얻고 단순하면서도 정말 하기 힘든 어려운 일이다라는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언제부턴가 제가 좋아하게 된 이 가사 들으면 정말 행복의 문이 열릴 것만 같은 그런 기대가 되기도 하고 또 정말 응원하고자 하는 분들께도 자주 들려드리고 싶은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그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말씀드리면서 누군가는 웃게 되고 누군가는 울게 될 이라고 정말 웃으면서 표현을 했지만 그 표현이 정말 냉정한 표현이구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울게 될 그분이 이렇게 이 소식을 듣게 되면 이런 표현을 듣게 되면 정말 아프겠다. 지금은 모르죠. 결과가 나오고 나서 그러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카나게 FM 100.3 메가르츠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 박미주와 차 한잔할까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페이스북 보이는 라디오에서 가나게 표현 계정이나 박미주 계정 검색하셔서 라디오 청취 동행 가능하시죠. 저희 방송은요 인터넷 www.radiocfm.net에서 박미주와 차 한잔할까요? 들으시면 되고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은 라디오 스팟빵 가나게 표현 라디오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 보내주시면 저희 프로그램 서창호 PD님의 엄선으로 소개도 해드리고 신청곡도 들려드릴게요. 소개해드린 방법 불편하실 때 있어요? 그럴 땐 스마트폰 문자 010-5297-2047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청취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박미주와 차 한잔할까요? 많은 참여해주셔서 박미주와 차 한잔할까요?에서 작은 추억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박미주 초대석 노탐데이 저희 국민탐정 노만래 탐정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자, 오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시간, 유익한 시간 매월 첫째 주 함께하시는 국민탐정 노만래 탐정과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야, 봄봄봄 하는데 오늘 경칩이래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게으른 개구리들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지금 벌써 많은 분들이 저희 SNS 피드물이나 보면은 네. 개구리 알 낳은 거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네. 그죠? 네네. 주말에 우리 국민탐정 노만네님, 주말에 또 고향에 다녀오셨죠? 아, 고향에 다녀왔습니다. 네. 고향이 충남 서천. 네, 서천군. 네. 서천군의 봄 소식 좀 전해주시겠어요? 아, 우리 서천은, 충남의 맨 최남단에 있는 지역인데 특별하게 내세울 건 없지만 육해공을 다 이렇게 맛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오, 육해공을. 네, 그러니까 네. 바다도 있고 네. 넓은 들판도 있고 네. 또 산도 있고 네. 그래서 봄 되면 자연적으로 서해 바다에서는 봄바람이 오고 산에는 꽃이 피고 뭐 들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갑자기 서천에 네. 무슨 뭐 행정기관에서 뭐 초대 손님을 모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갑자기 제가 궁금한 게 네, 생겼어요. 네, 네. 육해공이라고 하면 네. 육도 알겠고 해도 알겠는데 네. 공은 뭐예요? 날아다니는 건데. 그렇죠. 네, 산이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에요. 서해안이다 보니까. 근데 그래도 산이 또 있습니다. 내륙 쪽으로. 그러다 보니 뭐 산짐승도 많고 또 날아다니는 짐승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다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우리 고장입니다. 고향입니다. 야, 네, 고향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대단하세요. 그렇게 크게 고향에 대해 자랑할 건 없는데 우리 교수님 혹시 우리나라 3대 대한민국에 네. 3대 해수욕장이 있는데 네. 혹시 3대 해수욕장이 어디 어딘지 아세요? 무창포 해수욕장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시는 아니, 거죠. 제가 넌센스인데 네. 대자 내가 3대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우리가 보통 보면 네. 해운대 네. 경포대. 그 다음에 우리 서천에 있는 춘장대입니다. 근데 서천에서는 무창포 해수욕장이 네. 더 유명하지 않나요? 거기는 보령입니다. 아, 보령이에요? 네. 아, 전 서천으로 항상 알고 있었는데. 아니, 근데 이 춘장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사실 그게 유명하지 않았었는데 네. 언젠가부터 유명해졌는데 아니, 보시면 대한민국 그렇게 많은 해수욕장이 몇십 개, 몇백 개가 될 텐데 네. 뒤에 대자로 들어가는 해수욕장이 없습니다. 근데 춘장대 해운대. 사실은
충장대 해수욕장은 네. 거의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그죠? 네. 이렇게 그래서 제가 뭐 방송에서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현역에 있을 때 수사본부에 회의를 가는데 우리 선배님께서 대학교 나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학교를. 아니 그래서 그냥 저는 저도 그 아니 그래서 그 저도 충장대 나왔다고 했어요. 아니, 그래서 저도 이제 넌센스로 받아들이면서 네. 아, 이 선배가 왜 이러지 하고 네. 나와시오 나 그랬지 나시오 그랬더니, 그랬더니 어디 나왔냐고 무슨 대 나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저 충남에 있어요. 그냥 조그마한 네. 전문대 있습니다. 그랬더니 네. 그게 무슨 대학교냐예요. 그래서 네. 충장대라고 있어요. 내가 그랬더니 네. 그 선배는 진짜 대학교를 안 나온 선배님이에요. 응? 그러니까 옛날 선배님들은 대학을 많이 안 나오셨잖아요. 아, 그러니까 시험을 봐서 오신 분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서 제가 그랬더니 그 선배님이 제 얘기를 듣고 가만히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뭐라 하세요? 그 대학교도 괜찮아. 아, 모르셨구나. 네, 그러니까는 네. 그분도 뭐 이렇게 센스 감각이 그죠? 센스가 있으신 분인 거죠. 원래 또 이렇게 네. 현장에서 발로 뛰는 분들은 그때그때 네. 센스 있게 해야만이. 네, 순발력. 네. 네. 자, 봄 어느 계절 가장 좋아하세요? 우리 아, 저는 솔직히 네. 가을을 좋아합니다. 가을을 좋아해. 가을, 좋아, 네. 가을 남자. 네. 가을을 좋아하는데 네. 봄은 이제 모든 만물의 시작이니까 또 네. 배제할 수 없죠. 봄도 좋아합니다. 네. 저는 봄 좋아해요. 저한테도 아. 좀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안 돼요? 아, 그래서 마이크 노란 거 주신 것 같은데 네. 우리 네. 교수님은 어느 계절을 좋아하세요? 봄 좋아한다니까요. 아니. 따뜻해서도 좋고 네. 저는 이제 시작이라는 의미가 담긴 그 계절이라서 저는 봄을 좀 좋아하기도 하고요. 아, 네. 많은 그 저뿐만이 아니라 그 시작은 만물이 소생한다라는 네. 그 의미하고도 같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더더구나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봄 하면 네. 우리 탐정관님께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것이 혹시 있나요? 봄과 관련된. 아, 봄과 관련된 의미라기보다는 네. 굉장히 형사를 했었기 때문에 네. 이 봄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이 시기에 꼭 많은 물론 뭐 우리가 뭐 일반 형사 범죄도 많이 발생을 하지만 네. 이런 또 이제 본의 아니게 이런 화재 사건들이 좀 많이 그 네.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아니 그렇죠. 저희 우리 그 사건들은 노래 한 곡 네. 듣고 듣기로 해요. 네. 정말 저희 페이스북 보이는 라디오에 우리 국민탄정 노만래님의 팬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중에서도 저희 파주시에서 권영재님 오랜만에 차 한잔은 언제 주나요? 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뭐 이게 정기열 회장님 많은 분들도 인사해 주시고 또 극성팬 한 분 오셨어요. 우리 노만래 탐정원님 좋아하시는 분 인사 한번 나누세요. 자 우리 그냥 호칭 생략하고 하겠습니다. 우리 혜자 네. 씨. 항상 저기 고맙고 반갑습니다. 이번 네. 한 주도 활기차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참 이렇게 잊지 않고 노탐데이에 방문해 주시는 이 정도의 마음도 그죠? 네. 봄 이게 봄 닮은 마음이에요. 그런 것 같습니다. 마침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봄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 사이에 깨알 홍보 우리 권영재님 파주의 명문 파주공고 이렇게 해주셨고요. 네, 저희 파주시 장애인대권도 정기열협회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셨는데요. 자 정말 봄이어서 함께 저희 애청자와 함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다고요. 네, 좀 지난 이게 맨날 학창 시절에 들었던 노래 같은데요. 이선희 씨가 부르는 추억의 책장을 넘기고. 듣고 싶습니다. 네, 함께 들을게요. 이선희의 추억의 책장을 넘기며.
왠지 뭐 이렇게 좀 강력계 출신이시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런 출신이시고 현재 직업도 행정사, 탐정가 이런 일을 하고 계셔서 네. 이렇게 조금 여성스러운, 소녀스러운 노래는 아니실 것 같았는데 조금 이게 아이러니하기도 해요. 아니, 네. 그냥 좋아요, 이 노래가. 참 봄이 온다라는 네. 거는 새로운 희망이 온다라는 것이고 뭔가 따뜻한 이렇게 좀 시작하기에 뭔가 이렇게 스펀지 같은 네. 그런 폭신한 마음이 들기도 하잖아요. 네. 이런 마음으로 저는 봄을 열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박미주와 차 한잔 할까요에 국민탐정 네. 탐정가가 출연한다라고 하니까 네. 탐정가가 뭘 하는 일이에요? 탐정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선 저희 탐정가님이 탐정가가 하는 일이 어떤 건지 저희 애청자들께 조금 소개해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솔직히 탐정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없습니다. 네. 아, 쉽게 얘기하면 탐정이란 말 이제 많이 오해들 하시는데 탐정이란 뜻이 그겁니다. 사실은 드러나지 않은 사실을 네. 드러나게 네. 해주는 일반인으로서 뭐 민간 조사사 이렇게 용어 정리가 되는데 민간 조사사. 네, 그래서 용어 정리가 되는데 그게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는 좀 그게 공식화가 돼서 정부 공신력 있는 기관하고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하죠. 네, 협업을 하는데
아직 저희 나라는 탐정업, 탐정업 하는데 유튜브에도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 해서 저도 제 나름대로 한마디 올린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법률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 맨날 말, 이게 흥신소, 심부름센터 수준의 일이고 탐정이란 말은 본연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드러나지 않은 일을 밝혀내는 분들인데 그걸 하려면 공신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네. 아직은 없다 보니까 네. 다 약간 보이지 않게 음성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이제 사생활 침해도 많이 당할 수 있고 막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민간 조사사란 게 우리나라에서도 개인 대 개인 간에는 할 수가 있어요. 의뢰하고 의뢰받아서. 근데 이제 그게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인권 침해라든지 그런 게 이제 많이 우려가 되죠. 그래서 이제 탐정, 저도 탐정이라는 걸 하고 있지만, 제가, 저 같은 경우는 경찰청에 가보면 다 등록이 돼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탐정 기관, 그 협회들이 있는데, 그 협회들도 보면 일반 협회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몸담고 있는 협회는, 우리 다 경찰관으로 퇴직하시는 우리 간부분들 네. 수사 형사과장님으로 다 퇴직하시고 해서 이제 경찰청하고 MOU를 맺으면서 불법이나 이런 것은 차단하면서 최대한 공식화되게 해서 하는데 의뢰인대 의뢰인으로서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피해를 주게 되면 그게 법정 증거 자료가 안 되니까 아직은 탐정이라고 하면 뭐한데 제가 아마 첫 방송인가도 교수님한테 말씀드릴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 같은 행정사들이 아직 그런 약간의 그 법제화돼 있지 않는 부분에 보면 사실조사란 게 있습니다. 그 사실조사란 것을 우리 행정사들은 그 행정사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조사를 우리 행정사들은 법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사안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서 의뢰인한테 제출을 하고 전달을 하고 그 의뢰인이 그걸 가지고 나중에 법정에 또 제출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힘입니다. 아, 그러니까 사법권을 갖지는 않았지만 네. 그런 그 최대한 합법적인 선에서 네. 그런 사실조사라든가 그런 조사를 할 수 있는 자료 취합을 해드려서 네. 의뢰인들이 어떤 사법행위를 하는 과정이라든가 네, 네. 하는 그 행위에 네. 도움이 되도록 돕는 과정인 거죠? 네. 그래서 대부분 저도 제가 탐정을 한다라고 하니까 저희 친구들이나 아는 분들은 뭐 바람 피는 거 잡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음성적으로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근데 그거는 쉽게 개인 대 개인 간의 일이고, 최소한의 공신력이 있는 일을 하려면, 그래도 똑같은 탐정 간판이 있어도 그분이 행정사 자격이 있는지, 이렇게 보는 것도 하나의 팁 아닌 팁이 되겠습니다. 아, 행정사에서는 일반적인 그 대행 업무 네.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지금 공신력을 갖진 않았지만 공신력 있는 기관과의 어떤 MOU 협약이라든가 네. 등록 업체로서의 그런 그 협업 업무라든가 이게 가능하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앞으로는 그 탐정이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 탐정이 이제 정식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공식화가 된다라고 하면 가장 큰 문제가 그 탐정 그 협회를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할 거냐 놓고 지금 가장 사실은 뜨겁습니다. 그것을 경찰청에서 할 거냐 네, 네. 아니면 검찰에서 할 거냐 네. 아니면 무슨 뭐 변호사 단체에서 할 거냐 그게 지금 막 조율 그것이 가장 큰 관건 아닌 관건입니다. 사실은. 밥그릇 싸움이죠. 밥그릇 싸움 쉽게 얘기해요. 그렇죠. 근데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서 보면은 어디에서 어떤 업에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그 일을 네. 어떻게 하느냐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 어떻게의 일이 예를 들어서 권력을 휘두르거나 또는 너무 남용을 하거나 뭐 이러면서 항상 문제는 생기지 그런 질서만 잘 지켜진다라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네. 업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탐정이 공식화가 된다라고 하면 뭐 꼭 수사를 하고 뭐 이렇게 막 뒷조사를 하고 이게 아니고 탐정이 의뢰 받으면 의뢰인의 업무를 대행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많은 앞으로 또 그게
떠오르는 유망 직종이라고는 하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여러 가지 여러 탐정 협회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인터넷이나 유튜브 이런 데 보면 근데 그래도 그 중에 좀 가장 공신력 있고 한 데는 이렇게 보면 경찰청하고 이렇게 MOU 맺었다 해가지고 그런 게 자료들이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 가서 제대로 탐정 교육도 받고 사실 조사하는 그런 교육도 받고 또 자체적으로 시험도 치릅니다. 그래서 그 시험도 어렵습니다. 지금 현직 경찰관들 분 중에 그 탐정 그 교육에 응시하고 교육을 가장 많이 하는 그 탐정 협회가 조금 앞으로 공신력이 있는 탐정 협회구나라고 이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민간 자격증, 네네. 사단법인. 네, 맞습니다. 그죠? 사단법인. 그렇게 네. 하고 있고 나중에 추후에 이제 공신력을 갖게 된다라면 이제 이게 뭐 국가 자격증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지는 거네요. 이제 명확하게 국가 자격증이라기보다는 조금 그에 준하는 뭔가 조금 그 정도의 공신력을 가질 수 있는 네 약간의 전문가적 이제 그런 자격증이겠죠. 애완도 좀 있을 것 같네요. 그죠? 네, 저는 솔직히 네. 저는 제가 강력반 형사를 진짜 비오는 날 젖은 빵 먹으면서 해봤기 때문에 여러 의뢰를 받으면 그 상대에 관한 조사를 하러 갈 때 참 여러 가지 힘든데. 몸에 배에 있다 보니까 지금은 뭐 그냥 잘 하고 있는데 처음 오시는 분들 또 그냥 탐정이란 말만 듣고 이게 약간 뭐 영화 이런 것만 보고 이렇게 뛰어드시는 분들은 몇 달 하지 못하고 거의 문 닫습니다. 근데 항상 뭐든지 중요하지만 그래서 절차적으로 교육 받아서 이렇게 하신 분들이 좋습니다. 혹시 탐정들은 남성들만 있나요? 여성도 있나요? 여성들도 많습니다. 있어요? 네. 아 갑자기 그 탐정이라는 그 이름이 멋있어서 저도 탐정 해보고 싶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그 제도권 밖에서의 어느 그 애환 이 부분을 생각하니까 조금 아예 어렵겠다 이 생각이 그냥 바로 드네요. 근데 네. 그런데 지금도 대부분 우리가 탐정하면 흥신소라고 많이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지금 현재는 실무에서는 많이들 하고 계신데 저는 그런 걸 안 한다는 얘기죠. 저는 그냥 저는 최대한 법적에서 수사기관, 행정기관하고 예, 우리 주민들이 표현하지 못하고 이럴 때 제가 대신 자료를 수집해서 제출해주고 도와주는 서비스식으로 하는 겁니다. 일종의 대행 네네. 쪽이 더 많으신 거죠? 네네. 전 사실 주민 잠깐 간단하게 여쭤봤지만 탐정관님의 어떤 그 내용을 듣고 사실 이제 냉정하게 얘기하면 제가 탐정가라고 부르고 싶어서 탐정가라고 하지만 네. 행정사님이시잖아요. 네네. 지금 현재 행정사 네. 사무실 하고 계시니까. 예. 근데 조금 안타깝다라는 마음이 살짝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역에서 굉장히 그 지역 지자체에 지역사회 즉 네. 지역사회에 기여되는 일들 참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어느 공신력이라는 제도권 밖에서의 그 내용들 때문에 어떤 행하지 못하는 사법행위라든가 이런 것들로 대우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애환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그냥 괜히 조금 짠해지네요. 아니 근데 그것을 이제 그것을 이제 막 뭔가를 이렇게 대가라고 할까 그걸 대가를 보고 한다라면 그럴 수 있는데 제가 그냥 좋아서니까 좋습니다. 조기축구 아저씨들 그런 기분이에요. 내가 좋아서 네, 네. 내가 뭐 한다. 그냥. 근데 그러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에 그 경찰 시절에도 대한민국 경찰이라는 거에 굉장히 자부심을 크게 가졌던 분이잖아요. 아 이거 이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그랬었죠. 왜 되나 모릅니까? 그건 너무 필요한 얘기죠. 근데 제가 보면은 항상 저희 탐정관님 보면은 이렇게 그냥 오늘은 또 오늘 깔끔하게 무슨 일 있으세요? 정장을 하고 오셨는데 그냥 이렇게 점퍼 차림이나 이런 걸 봐도 점퍼에도 이렇게 태극기가 딱 붙어 있는 모습 네. 제가 봤어요. 그 질문 한번 여쭤볼게요. 네. 그 옷을 구매를 하셔서 네. 일부러 태극기를 다시는 거예요? 사서 달죠. 일부러 사서 그 엠블럼을 사서. 네. 야 이거는 웬만한 소신이 아니에요. 저희 집 안에만 해도 태극기가 4, 5개 걸려 있을 겁니다. 아 나라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국가가
네. 국가 없이 국민, 물론 국민이 주권이 되어야겠지만 네. 국가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네. 우리 국민들이 더 힘들잖아요. 지금 전쟁하고 있는 저 어디죠? 저 러시아하고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얼마나 국민들이 힘듭니까? 네. 우선 나라가 잘 부강해야 우리 네. 국민들도 좋기 때문에. 그렇죠. 나라의 네. 부강은 바로 국민들의 이렇게 작은 마음, 나라를 사랑하는, 내가 귀속되어 있는 그 국가를 사랑하는 기본된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갑자기 박미주와 차 한잔 할 거에서 웬 나라 사랑 얘기가 나오나 이렇게 저희 애청자들 잠깐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저희 함께 동행하시는 애청자 김혜자님께서 노만의 탐정님 응원합니다. 화이팅! 와 멋지십니다. 야 이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탐정이라는 직업에 많은 관심들이 이렇게 많아요. 네. 앞으로 좀 제도적으로 잘하고 또 이렇게 좀 정부에서도 잘 이렇게 해서 앞으로 좋은 뭐 유망 직종으로 좀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직업의 다양성 그리고 정말 이 많은 직업의 다양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난을 극복하지 못하는 이 한계도 참 아이러니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무거운 이야기였지만 네. 잠시 달달한 노래 들으면서 잠시 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이킴 부릅니다. 봄봄봄. 봄봄봄이 왔네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때 향기 그대로 그때가 앉아 있었던 그 벤치 옆에 나무도 아직도 남아있네요. 살아가다 보면 잊혀질 거라 했지만 그 말을 하며 안 될 거란 걸 알고 있었어. 그대여 너를 처음 본 순간 나는 바로 알았지. 그대여 나와 함께 해줘 이 봄이 가기 전에. 봄봄봄봄이 왔네요. 그대 없었던 내 가슴 시렸던 겨울을 지나 또 벚꽃잎이 피어나듯이 다시 이 벤치에 앉아 추억을 그려보네요. 사랑하다 보면 무뎌질 때도 있지만 그 시간마저 사랑이란 걸 이제 알았어. 그대여 너를 처음 본 순간 나는 바로 알았지. 그대여 나와 함께 해줘 이 봄이 가기 전에. 우리 그만 참아요.
탐정가 갈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그 말의 여운이 굉장히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자, 그만큼 애환이 많다라는 어떤 그런 말을 들리기도 했고요. 자, 오늘도 어떻게 이상하게 우리 노탐데이만 되면 시간이 다른 때보다도 엄청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자, 시간을 붙잡는 무슨 뭐가 이렇게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는 사이에 저희 페이스북 보이는 라디오에 파주민보 김준의 편집국장이 모셔서 늦게 왔다고 하셨는데 괜찮습니다. 자, 모두 모두 안녕하시냐고 인사 나누면서, 자, 오늘 봄 3월 첫 방송 박미주와 찬잔 할까요?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절기 중 경치. 네. 저 요럴 때 요런 계절에 정말 좀 이렇게 주의 드리고 싶은 내용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노만의 탐정관님. 나 이제 제가 네. 짧게 좀 전에 교수님께서 뭐 탐정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여운이 있다 그랬는데, 우선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 탐정 역량에 따라서 그 담당자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들도 나름 있다라는 건 우선 말씀드리고요. 네. 아, 그다음에 이제 봄철이다 보니까 아까 서두에 좀 말씀했었는데, 아, 또 농번기가 시작되고 하다 보니까 밭이나 논에 이렇게 농번기 이렇게 불을 좀 많이 태우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쵸, 그러다 보니까 또 에. 화재로 네. 많이 이어지고 건조한데, 지금이 또 3, 4, 5월이 강조 기간입니다. 산불. 그래서 네. 지금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짜 산불 집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불 조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즌에는. 야, 맞습니다. 정말 불타오르네 뭐 이런 말들 많이 요즘에 있는데, 뜨거운 분위기들을 항상 그렇게 표현하죠. 자, 오늘도 항상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짧은 시간이 짧게만 느껴지는 이 시간으로 노탐데이 오늘도 약간 아쉬운 마음으로 토크 마쳐봅니다. 오늘도 나와주셔서 유익한 대화, 유익한 정보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어쨌든 이렇게 유익한 정보들로 마무리되는 박미주와 차 한잔 할까요? 노탐데이. 여러분들 많은 이렇게 항상 반응 보여주시고 함께 또 이렇게 동행해 주시고 그마저도 감사함이 아닐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자, 다음 주 방송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수업이 좀 있어서 네, 수업이 있어서 녹음 방송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여러분들께 또 조금 실시간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 부분 이해 부탁드리면서 다음 주 녹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김대훈의 그래도 너무 보고 싶어 들으면서 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수고하신 노문래 탐정관님, 오늘도 유익한 정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박미주였고요. 가네가 PM 라디오 생방송 동행해주신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봄봄봄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도 박미주와 차 한잔할까요? 약입니다. 날 살게 합니다. 눈 감으면 떠올라 너의 얼굴이 가슴을 또 스쳐갑니다. 믿으니까 기다릴 겁니다. 내 가슴이 다 헤어진 태도 I'm not afraid to die.
스쳐갑니다. 익으니까 기다릴 겁니다. 내 가슴이 다 헤어진 때도 아프니까 사랑입니다. 너를 달래면 참 아플 겁니다. 아픈 내 사랑이 그대는 들리시나요? 듣지 못해도 그래도 너무 보고 싶어.